먼저 다크서클부터 가려줄게요. 물을 묻히지 않은 뷰티 블렌드 프로를 사용해서 컨실러를 펴발라줄게요. 라스 파운데이션은 피부 타입에 따라서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제품인 것 같아요. 저는 붓으로 펴발랐을 때 살짝 뭉치는 감이 조금 있었는데 뷰티 블렌더 프로에 물을 묻혀서 펴발라주니까 피부 표현이 예쁘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라스 파운데이션을 꼭 테스트 받아보세요. 라스 49 아이섀도우 싱가폴 제품인데 컬이 진짜 먼저 베이스 컬러를 발라준 다음에 붉은 컬러의 섀도우를 사용해서 좀 더 포인트를 넣어줬어요. 모가 긴 브러쉬를 사용해서 붉은 섀도우를 자연스럽게 블렌딩 해줄게요. 오늘은 살짝 붉은기가 있는 아이브로우 제품을 사용했어요. 오늘 아이 메이크업의 활용 정점은 바로 이 반짝인데요. 정말 영롱영롱합니다.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꾹꾹 눌러서 발색을 해줄게요. 브론저 제품도 평소보다 붉은기가 살짝 있는 제품으로 사용해줬어요. 맥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블러셔인데요. 가을에 진짜 딱입니다. 오늘 립은 에뛰드하우스 준비된 레드를 사용할 건데요. 가을가을한 느낌이 100% 반영된 그런 립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자연스럽게 음영을 넣어주면은 오늘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그렇게 더웠었는데 이제 정말 가을이 올려나봐요. 가을에는 원하시는 색조 팍팍 쓰시면서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빠이.